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방식은 사실 전투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창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침묵과 음악, 그리고 짧은 함성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침묵과 음악은 전쟁 마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죠. 그것은 오히려 목장과 더 매칭이 잘 되는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침묵과 음악, 그 자체에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침묵과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침묵과 음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무너뜨렸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순종이 승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총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다시 한번 순종이 승리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